낯이 없는 배들이 밤만 되면 아라파니를 쫓아오고 있습니다. 구조하기 쉬운 곳에서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밖에서 지금 잠시 쪽잠을 자면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. 번쩍번쩍번쩍번쩍 엄청나죠 번개가. 그날 밤 배 한 척이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. 계속 쫓아와요. 서치라이트 같은 노를 약간 여기 뭐 프레시 같은 노를 이렇게 뻘떡뻘떡 지쳐요. 아 2마일 떨어져서 점점 6마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. 6마일. 결국 그동안 쓰지 않았던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무기를 든 해적보다 두려운 건 단독 요트 세계 일주라는 나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. 뭐 어떠한 이유로 꿈속에서 누군가 자꾸 이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게 단독이라는 단독 항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항해의 의미가 없어지는.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항해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 마음 저변에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런 꿈을 자주 꾸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누군가를 구출하는 장면. 아, 구출해서 누군가를 태운다면 이건 단독이 또 안 되는데 뭐 이런 강박관념 같은 거.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정해진 길이 없는